자, 상상해. 이제 이 앞에 칙칙한 아저씨가 아니고 샤랄라 해가지고 꼽아가지고 샤랄라 하고 있다가 뭐 배터리가 없거나 다 썼거나 그러면 샤랄라 하고 샤랄라 하자 나도 좀. 안녕하세요, 언더캐리어 칼슈입니다. 오늘 가져온 것은 요거예요. 생긴 것만 보고도 아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아이리보의 엠플레이어 풀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라고 하기엔 너무 옛날 얘기구나. 2007년에 출시됐던 게 아이리보 엠플레이어였죠. 이 미키마우스 모양의 디자인 상품이기도 하지만 아이팟 셔플의 대항마였어요. 화면이 없었거든. 이 귀때기를 비틀어가지고 다음 곡 그러면 얘가 아야 하면서 아! 다음 곡 뭐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헛소리예요. 어쨌건 그런 제품이었는데 이거에 추억이 많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그냥 이걸 쓰긴 했거든요. 하드 들어가는 소니 MP도 아니고 네트워크 워크맨이에요. 정확히는 이거 넣으려면 변환해서는 아 생각할수록 열받네. 소닉 스테이지 써본 사람. 자, 요 엠플레이어 자체에 대한 추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요 시대에도 살았다 보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대 아니지 당연하지 않아. 나 지금 이게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분들께는 그 시대에 안 같이 영위하신 분들이 계시겠군. 지나갑시다. 뜯어봅시다. 요거는 그래서 고 디자인을 갖다가 복각해가지고 코드리스 이어폰으로 만든 제품 되겠습니다. 사실 기존 엠플레이어가 굉장히 귀엽기는 했지만 화면이 없으니까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차피 이어폰의 케이스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없겠죠. 아이디어 자체는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요런 디자인 상품도 그렇지만 이제 아이리버 자체가 제품이 좀 독특한 라인업이 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품질이 어떤지는 저와 같이 알아보시죠. 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네요. 요것도 설명은 되게 그럴싸해요. 이게 미키마우스잖아. 뭐 당연히 그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공식 라이센스 제품이라고 하는데 원 세 개를 갖다가 이어붙여가지고 뭐 생명력을 갖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일단 잠깐만 옆에 두고요. 안에 뭐가 있는지 보면은 요 안쪽에 패키징 해가지고 어머 끈이 있어요. 이 랜야드 우리라 그럼 또 안 되지.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휴대폰 목에 많이 걸고 한동안 이 얘기를 하면은 놀렸거든. 사람들이 그걸 왜 목에다 걸고 다녀요? 그런데 또 유행은 돌고 돌죠. 제가 보기엔 10년 난이인 것 같아요. 요즘 또 그 무거운 아이폰을 갖다가 목에 걸고 다니는 케이스들이 많던데 이걸 목에 걸고 다녔거든. 그래서 이것도 목에 걸고 다닐 수 있게 끈이 있다. 근데 왜 끈에 냄새가 나니? 아우 냄새 씨. 뭐 빼놓으면 냄새 사라지게 하겠지만 유쾌하진 않네요. 옆에 잠깐 두고요. 이쪽에 여분의 이어캡이 두 쌍이 있고요. 미디움은 끼워져 있겠죠. 근데 이거 왜 흰색이야? 그리고 오 투명 케이스가 있네요. 투명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투명? 아 그냥 반사가 많이 되는 것 뿐이구나. 근데 요거는 까만색이어가지고 까만색을 투명 케이스에 끼우면 좀 안 이뻐 보이거든요. 그 투명 케이스에 이렇게 반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색이 확 죽어버리기 때문에 안 이뻐 보이는데 투명 케이스까지 넣어가지고 사용하실 생각이라면은 다른 색깔도 있기 때문에 그걸 구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고 이쪽에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각 부의 명칭, 이어셋, LED 표시 등 충전 단자 USB-C예요. 버튼을 눌러서 요로저로 되고 충전하기 5W로 받습니다. 고속 충전에 쓰지 말라 그러고요. 전력도 쓰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요쪽에 케이스에서 배터리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는군요. 참고로 얘는 조금 아쉬운 거라면 뭐 이런 패션 아이템들이 대부분 그렇긴 한데 코덱 지원이 다양하진 않습니다. SBC만 지원이 되더라고요. 사실 드라이버 사이즈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긴 한데 요즘 더 저렴한 제품들도 아 가격 얘기를 안 했구나. 이게 정가가 69,000원이고 할인해가지고 판매한다는 것도 59,80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비싼 건데 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같은 거 당연히 안 되고 드라이버도 6mm 들어가 있습니다. 하고 얘는 볼륨 50% 기준으로 이어셋은 35mm, 요 케이스에는 24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속 재생 시간이 5시간. 근데 풀 충전을 한 번 할 수 있대요, 요 케이스로. 그래서 케이스 혼용을 하면 최대 10시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충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긴 하네요. 자, 빠르게 본체로 가서 보면은 요게 케이스고요. 요 아래쪽에 USB-C 포트가 있고요. 배터리 잔량 알려주는 LED가 요게 조그맣게 있고요. 위에 쪽에 유닛 보면은 멀티펑션 버튼이 두 개가 각각 달려 있고요. 마이크는 하나네요. 통화 품질이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리고 요쪽에 그 끈 끼울 수 있는 스트랩홀이라고 불렀었죠. 우리는 아 우리는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저는 제 또래는. 그래서 봐 대가리스 이렇게 빼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 대가리 아니 귀라고네 몇 번을 아 감성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귀여워요. 끼워지는 것도 아 뭐 살짝 걸릴 때가 있긴 한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아쉬운 디테일이죠. 까만색에는 흰색 TV 아니라 까만색이나 좀 어두운 계통의 TV 들어가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요 접점 부분 같은 게 뭐 보이긴 하는데 큰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이게 디자인이 디자인이다 보니까 유닛이 살짝 크기는 합니다. 들어봅시다. 일단 연결을 하려면 이렇게 빼면은 연결이 되나? 엠플레이어 프리라고 떴고요. 배터리 잔량도 뜨고 블루투스 5.3이고요. 아이리버 사운드 마스터 튜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운드 마스터의 튜닝은 어떤지
LR이 적혀 있네요. 오케이. 이 생각보다 끼우기가 어려운데? 요런 정도의 디자인이 됩니다. 어우, 착용감이. 아씨, 착용감이 편하진 않은데? 들어봅시다. 오! 소리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제가 너무 겁을 먹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저음은 조금 부족하기는 하고요.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음이 되게 쏘네요. 좀 과하다 싶기는 한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귀여워 죽겠는데 소리가 너무 구려서 못 쓰겠다 정도는 아닙니다. 뭐 소리는 그냥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듣기는 충분히 큰 문제 없는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물리적인 개수가 정말로 중요한 마이크 성능은 어떤지만 잠깐 봅시다.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요게 아이리버 앰플레이어 3로 했을 때,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왜 플레이어야? 이게 더 이상 플레이가 아니... 그렇습니다. 어쨌든 앰플레이어 3고요. 소음이 없을 때는 요 정도 통합 품질이고, 요 정도의 소음이 있을 때 통합 품질은 대략 요 정도입니다. 뭐 가격대로 봤을 때나 특징으로 봤을 때나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냥 단순 비교용을 위해서 에어팟 1세대로 바꿔보면 요게 소음이 없을 때 에어팟 프로 1세대고요. 요 정도 소음이 들어왔을 때 에어팟 프로 1세대의 통합 품질은 요 정도입니다. 테스트는 여기까지. 어, 그래요? 의외로 나쁘지 않네요. 내가 이거 진짜 너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최근에 아이리버 제품들이 굉장히 재밌는 제품들이 많았잖아요. 거기다 이제 이게 싱글 마이크잖아요. 요즘 막 듀얼 마이크 들어가고 노이즈 캔슬링 다 하니까 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나쁘지 않네요. 기본은 하네요. 소리가 좀 작긴 한데 사실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여기에 이 멀티펑션 버튼이 물리적으로 눌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게 뭐 튀어나오거나 한 것도 아니고 힘을 줘서 눌러야 되고 평평하다 보니까 조작이 편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볼륨 조절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있긴 한데 나쁘지 않아. 뭐 나름대로 멀티 페어링도 된다고 주장을 하고 당연히 이거 이 가격대에서 요즘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든지 무선 충전이라든지 배터리도 그렇고 얘가 IPX 방수가 되기는 하지만 이 유닛만 된다 그러고 아마 얘는 안 될 거예요. 가격을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되는 제품이에요. 하지만 이런 디자인 위주의 제품들은 물론이고 아유 끊기기가 왜 이렇게 힘드니.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 스트랩 끼우는 거 할 때 얇은 실 연결해가지고 반대쪽에서 빼고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해달라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해주시더라고요. 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 됐다. 어쨌건 이런 디자인 제품들도 그렇고 예전 앰플레이어도 그렇고 사실 뭐 무슨 성능을 말하고 사는 제품은 아닙니다. 이제 자 상상해. 이제 이 앞에 칙칙한 아저씨가 아니고 뭐 좀 밝고 화사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자 이렇게 메고 다니다가 아이씨 이 뭐 안 어울리는 거 아닌지 왜 이렇게 끈이 이 끈이 그 약간 그 고무여가지고 좀 마찰력이 있네. 자 이렇게 귀엽게 찰랑찰랑 다니다가 샤랄라 해가지고 꼽아가지고 샤랄라 하고 있다가 뭐 배터리가 없거나 다 썼거나 그러면 샤랄라 하고 샤랄라 하자 나도 좀 샤랄라 하고 이렇게 꽂아. 그 이런 식으로 뭐 외부 돌출되어 있다고 뭐 잘 빠지네. 그럼 뭐 조심하세요. 무책임하고 가성비로만 보면 이건 빵점이야. 근데 이제 추억팔이 아이템 중에서 워낙 엉망인 제품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요거는 뭐 추억팔이 치고는 그래도 꽤 쓸만한 제품을 만들어냈다. 특히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MP3 플레이어로서는 이렇게 귀를 비틀어 한쪽은 트레이고 한쪽은 볼륨이었거든. 원하는 저기를 알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무선 이어폰으로 재해석했다는 거는 그 단점은 사라지고 귀여운 장점은 남은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나쁘지 않아. 59,800원을 주고 그건 잘 모르겠고 한 3만원? 하면은 재밌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 ANC가 안 들어가 있는데 59,800원은 아무리 그 디자인이 귀엽더라도 좀 과하긴 해. 뭐 딱 그 정도 생각입니다. 근데 요즘 2만원에 큐셔아이가 ANC가 되는데 그 용서할... 귀여우면 장땡입니다. 그래 사실 목에 걸고 다니는 거는 뭐 에어팟을 걸어도 되고 계속 버즈를 걸어도 돼. 근데 안 귀엽잖아. 그지? 그렇다고 치자. 유선 전력 공급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든지 뭐 칫솔 건조기라든지 하는 것보다는 훨씬 괜찮은 제품일 것 같아.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TV, 언더캐시샵에서도 만나... 이어 TV 안에 박혀서 빠졌어. 이거 뭐야? 야이씨, 너 방금 전까지 칭찬해줬는데 이거 뭐야? 아 근데 뺄 때 이어 TV 살짝 걸린다. 이거 약간 불안한 감이 있다. 근데 또 억지로 노력하니까 안 빠지네. 뒤집히기는 해도 빠지진 않... 뭐 그냥 기후 정도로만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아우트로 얘기했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